안녕하세요. 네, 이번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또 다른 주제로 찾아왔어요. 가만히 귀를 열어서 들어봤더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궁금해하는 그러한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사회복지사 자격은 어떻게 따요? 라는 것이었어요. 근데요, 이 질문에 가장 답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김진후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제주의 말로 하는 사회복지사 말말복지 김진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왜 김진후이냐고요? 맞아요. 저는요, 대학을 전자공학과를 나왔어요. 전자공학과를 나와서 열심히 납땜도 하고 시계도 만들어 봤어요. 그런데 전공을 살리지 못했어요. 졸업하자마자 뭔가 내 안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해 버린 거예요. 그 변화에 대한 얘기는 나중에 기회 있으면 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그렇게 졸업하자마자 다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냐면 전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똑똑똑 놓고 해서 들어갔죠. 거기에서 공부를 하는데요. 우와, 공대생인 제가 공부하는데, 와, 신세계였어요. 숫자가 필요 없는데, 정말로 내가 그동안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사람의 모습들과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깊숙이 빠져들어갔어요. 물론, 저에게 많은 좋은 강의를 해주신 훌륭하신 교수님들이 너무 많으세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에도 전임 교수님은 전임 교수님 나름대로의 열정을 담았고 시간 강사님들은 정말로 지금도 연락하고 있는 교수님들도 있을 정도로요. 정말로 열과 성을 또 현장의 경험들을 녹아내면서 그렇게 강의를 해주셨어요. 덕분에 사회복지에 대한 관심이 쑥쑥쑥 커졌죠. 그래서 졸업을 했어요. 전문대를 졸업하면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이 시험 없이 바로 나와요. 그래서 바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저는 학사 학위를 이미 받은 터라서 바로 1급 시험을 응시를 했고,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겨우 딸랑딸랑 합격을 했어요.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현장에서 취업을 했고 대학원에 들어갔죠. 사회복지대학원이요. 사회복지대학원에 들어가서 이제 대학생들을 강의할 수 있는 기회까지 얻게 되었던 거죠. 대학교 강의하는 거 알고 계시죠? 대학교 강의하는데 어느 대학 강의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저는요, 전국에 안 가본 대학 너무 많죠? 너무 많으나 그래도 다양한 대학에 가서 출간하면서 학생들을 강의했어요.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19로 상당히 대학 수업도 못할 정도로 위기 상황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이버 강좌로 동영상 강의로 다 강의도 하고 있잖아요. 그 덕에 저도 유튜버를 시작했고요. 2015년에 메르스가 창궐했다 그래야 될까? 우리나라의 메르스가 전 세계적으로 메르스가 유행할 때 평택에 있는 모 대학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강의해 줄수 있냐? 여름이었거든요. 계절 학기 강의를 해야 되는데 강사님이 평택은 그때 당시는 약간 메르스의 근원지처럼 우리가 인식이 되었던 곳이라 사람들이 안 갔나 봐요. 제주도에 있는 저한테까지 연락이 온 거죠. 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요, 조금 과장을 더 붙이면 많이 붙이면 사회복지 학생들을 사랑하고 강의를 더욱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강의 자리가 있어? 그럼 가야죠. 제가 가야죠. 그래서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동이 제한 이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네, 했던 경험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으로 인해서 저는 상당히 많은 대학들에 출강하면서 강의를 했죠.
그런데 3년 전부터는 어느 학교도 강의하는지 아세요? 대학 이름은 말해드릴 수가 없고요. 사이버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번 학기도 2020년 1학기도요. 제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이버 대학이 3개! 전국에 3개예요. 사이버 대학에서도 강의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고 보니 여러분들 어때요?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방법은 저한테 들으면 좋겠죠? 근데 이게 전부인 줄 아세요? 제가요, 학위가 뭐예요? 전자공학과잖아요. 그래서 작년 1년 동안 학점 운행제로 열심히 수업을 들었어요. 1년 동안 몇 과목을 들었냐면 15과목인가를 들었어요. 대학 6개 대학 출강하면서 15개 과목을 내가 오히려 학점 운행제로 수업을 받은 거예요. 역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패스를 했고, 덕분에 전자공학이었던 공대 학위를 사회복지학 학위로 어때요? 더할 수가 있는 거죠. 전자공학 학위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거기에다가 이제는 뭐가 하나가 더 추가됐어요? 사회복지학 학위가 추가가 된 거죠. 저는요, 태어나면서 응애, 응애, 그다음부터는요, 볼펜을 잡은 것 같아요. 열심히 공부만, 죄송해요. 열심히 산으로 둘러 뛰어다닌 게 맞고요. 우연찮게 사회복지를 다시 공부했을 때 좋은 은사님들을 많이 만나서 사회복지에 관심을 갖게 되고, 그 이후부터 저는 정말 공부를 지금까지 단 1년도 쉬지 않고 계속 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누구한테? 김준은한테 강의 받는 게 좋겠죠? 강의가 아니라 아주 간단한 요약 설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봐봐요. 전문학사도 했죠? 그 다음에 학점 운행제도 했죠? 사이버 대학 출강도 하죠? 4년제 대학 강의도 하고 있죠? 모든 경험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딸수 있는 모든 경우에서는 다 내가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아, 신기하죠?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려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싶다면서 사회복지사가 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제가 사회복지를 강의할 수도 없고, 그죠? 간단하게 설명할게요. 사회복지사란 어떤 사람이냐면, 단순히 삶의 질을 높인다라고 대답하기에는 조금 약한 개념 정의가 될것 같고요. 사회복지사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리고 다양한 욕구들이 더불어서 존재하잖아요. 사회복지사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제와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해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사회복지사예요. 어떻게 보면은 정치하는 사람들과 동일한 그러한 막강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죠. 나는 노인복지에 관심 있어. 노인복지사는 어떤 사람이에요?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누구예요? 사회복지사예요. 학교사회복지사가 있잖아요. 교육복지사가 있고요. 이분들은 뭘 해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와 욕구를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학교사회복지사, 교육복지사들이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과연 이러한 일들을 할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들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서 내가 그런 일을 하고 싶어라고 한게 맞나요? 맞다 그러면 같이 한번 가보시죠. 맞아요? 여러분들이 맞다 그러면 이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어떻게 따야 되는지 정말 반드시 알아야 될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따느냐라는 거죠.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다? 방법이 다를 뿐이지, 다를 뿐이지, 2년제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필수 과목을 이수해야만이 어떻게 할수 있다? 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딸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필수 과목이란 뭐예요? 16과목과 실습 160시간, 17과목을 이수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2년제 이상의 학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단순히 17과목만 이수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수하면서 최소한의 전문 학위를 같이 취득을 할수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얘기들을 해야 되겠죠? 이제 준비되셨나요?
네 가지의 방법이 있다 그랬는데, 이네 가지의 방법을 어떻게 쪼개는지에 따라서, 그리고 그 나눔에 따른 각각에 대한 특성들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셨죠? 그럼 갈까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본론으로 들어가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게요. 첫째는 직접 대학을 다니면서 딸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두 번째는 동영상, 사이버를 통해서 영상 강좌를 통해서 자격증을 딸수 있는 방법. 이렇게 해서 두 가지를 설명하는데, 이두 가지 안에는 다시 두 가지가 있어요. 대학을 다니면서 딸수 있는, 직접 대학을 다니면서 딸수 있는 방법은 전문학사, 전문대라고 얘기하죠. 전문대를 통해서 전문 학위를 받는, 4년제를 통해서 학위를 받는 경우가 있겠죠. 더불어서 영상 강의를 통해서 자격증을 딸수 있는 방법은 사이버 대학을 다니는 방법과 학점 운행제를 통해서 자격증을 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부위가 되네요. 네. 이두 가지 방법을 같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요, 대학에 다니는 경우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것 같아요. 어떤 고민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2년제 전문대를 다닐 것이냐, 아니면 4년제를 다닐 것이냐, 이러한 과정에 대해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방법은 다를 뿐이지, 어때요? 직접 학교에 가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죠. 자, 그러면 2년제가 나을까, 4년제가 나을까, 이러한 고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년제를 나오든 4년제를 나오든 졸업할 때 전부 다 무엇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냐면 사회복지사 자격증 기본적으로 받고 졸업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만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뭘까요? 몇 년을 공부하느냐. 전문대는 2년, 4년제는 4년을 공부하겠죠. 자, 그러면 2년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딸 것이냐, 4년을 공부해서 자격증을 딸 것이냐, 어느 게 낫겠어요? 2년제는 빨리 졸업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4년제는 4년 동안 공부해야 되지만 공부의 깊이가 더 깊어진다라는 것. 더불어서 4년제는 졸업하자마자 바로 사회복지사 1급 시험을 볼 수가 있어요. 반면에 전문대에 졸업했을 경우는요, 현장 경력 1년이 있어야 자격 1급 시험을 볼수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1급을 따기 위해서는 김진은의 복지인 연구소가 강의하고 있는 강의를 들어주시면 훨씬 도움이 바박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고, 주변에 홍보도 널리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너무 길면 안 되니까요. 이번에는 사이버 대학과 학점 운행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여러분들, 사이버 대학과 학점 운행제를 얘기하면요, 대부분의 젊은 친구들도요, 이 둘의 차이점을 잘 몰라요. 자,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들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일단 공통점은 둘다 어떻게 해요? 사이버를 통해서, 동영상 수강을 통해서, 온라인 수강을 통해서 무엇까지 가능하다?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일단 사회복지사 자격증은요, 학위 취득이 가능해야 돼요. 학위 취득이라는 형태를 통해서 자격증이 발급이 되니까요. 단순하게 과목만 이수했다고 안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자, 그럼 학위 취득이 가능해요. 자, 온라인 직접 출강하지 않더라도 온라인 수강만으로도 어떻게 하다? 학위 취득이 가능하다라는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차이점도 있어요. 차이점은 뭐냐 하면 제도, 규정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점을 좀 아시면 좋은데, 사이버 대학과 학점 운행제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사이버 대학은 학기제예요. 학점 운행제는 학점제예요. 사이버 대학을 다니려면 여러분들이 한 학기 등록금을 내서 다녀야 되는 거, 쉽게 얘기하면. 학점 운행제는 한 학점, 그 과목을 받기 위한 3학점이면 3학점의 비용만 지불해서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좀 차이가 있죠. 사이버 대학은요,
일반 대학처럼 똑같아요. 운영이요. 사이버 대학은 일반 대학과 운영이 똑같아요. 1학기가 있고 2학기가 있어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고 2학기에도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고 방학이라는 것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졸업했을 때 어떻게 될까요? 예, 졸업했을 때 사이버 대학의 학장의 명의로 무엇이 나와요? 학위가 나오는 거예요. 학위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사이버 대학에는 2년제 전문학사 사이버, 4년제 학위 사이버 이러한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버를 하는데 사이버는 일반 대학과 차이가 없다. 단 차이가 있다 그러면 뭐예요? 출강이냐 온라인 수강이냐가 차이가 있어요. 반면에 학점 운영자는 무엇을 기준으로 한다 그랬어요? 네, 학점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학점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과목만, 필요한 학점만 이수를 하게 되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점만 취득하게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학위를 받은과 동시에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럼 학위는 누구의 명의로 나오느냐라는 거죠. 학위는 교육부 장관의 명의로 나와요. 교육부 장관. 왜냐하면 학점 운행자는요, 그것을 중간에서 보통 평생교육원에서 이 학점 운행자들을 관리하거든요. 사이버대학은 사이버대학이라는 고유한 대학이 있지만 학점 운행자는 보통 평생교육원에서 해요. 우리나라에 한 80여 개의 평생교육원에서 이 학점 운행제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하나의 학점 운행제를 선택을 하셔서 필요한 과목이 무엇인지를 상담을 받고 그 과목만 이수하고 학위 신청 기간에 학위 신청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학위가 누구의 이름으로 나온다? 교육부 장관 명의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학점 운행제는요, 일반 대학처럼 1학기, 2학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보통 한 달에 한 두세 번씩 강의가 개설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내가 이번에 무슨 과목 듣고 싶으면 언제든지 가서 그 수강생이 넘쳐나지만 않으면, 인원이 초과되지만 않으면 신청해서 그 과목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때요? 여러분들 무엇을 선택하실래요? 자, 정규대학 2년제 또는 4년제를 통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온라인 강좌인 사이버대학과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자격증을 취득해 보시겠습니까? 어때요? 제가 뭐라고 딱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지금 고등학교 3학년 졸업 예정이거나 갓 졸업한 이러한 따끈따끈한 젊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캠퍼스 생활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4년제 또는 전문대를 입학을 해서 공부하면서 또 우리 안에 가장 필요한 어떤 교수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더불어 선후배와의 그런 관계, 관계력도 좀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지금처럼 다양한 이유, 코로나19와 코로나19가 아니더라도 자녀 양육과 다양한 문제로 인해서 출강하기가 어려운 분들에게는 사이버대학이나 학점 운행제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만 보강하면서 또한 집에서 열심히 온라인 강좌를 들으면서 자격증 취득에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때요? 지금 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는 뭐야? 여러분들이 장점만 생각하다가 그 각각의 단점이 있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장점과 단점을 이렇게 겹쳐놓고 그 중에서 가장 나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선택해 보시면 어때요? 상당히 도움되시겠다. 어때요? 여러분들 전부 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도전하시는 건가요? 빨리 도전하세요. 그러면 저와 함께 같이 현장에서 같이 사회복지 역할을 해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가 같이 있어서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알찬 우리나라를 만들자고요. 알았죠? 화이팅! 다음 시간에 만나요.